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로 올린 건데요. 치솟는 물가와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을 고려한 금리 인상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공식적으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4년 만에 가장 높은 5.2%로 올려잡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판단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영끌족, 비투족의 부담은 더 커지겠습니다.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한두 번 더 오를 거라고 하죠. 물가는 잡아야 하고 경기는 살려야 하고 계속해서 쉽지 않은 상황의 연속이네요. 8월 2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 우리라면 할 수 있지.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우리 같이 힘내요. 탄소 없는 지구. 우리 같이 지켜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 금융그룹. 안녕하세요. 배우 유연석입니다. 추석 선물 고민되시죠? 이번 추석에도 스팸을 선물하세요.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아,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아,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도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의 여름휴가. 아들, 아빠랑 신나는 모험할까? 아님 엄마랑 편안한 여행할까? 전 둘 다 할래요. 온 가족을 만족시킬 렉스턴 스포츠와 지금 떠나세요. 넓은 데크만큼 즐거움이 넓어집니다. 8월 20일 구매 시 캠핑 웨건 패키지 지급.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8월 2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윤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윤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우리 지역 안동을 대표하는 인기 캐릭터죠. 엄마 까투리가 극장판으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북 콘텐츠진흥원 김혜란 용복학 콘텐츠 팀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집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TMI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지난 22일이었습니다. 허대만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이 향년 53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 과제를 남겼는데 이 고인이 살아왔던 길을 통해서 우리 지역 정치사를 한번 살펴보고 남긴 과제도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허대만 전 위원장의 정치 첫발 지방선거였죠? 네, 맞습니다. 1995년 전국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당시 허대만 전 위원장은 포항시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만 26세로 전국 최연소 시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는데요. 당시 선거를 보면 2인 선거구가 많지 않았었는데 두 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시의원에 당선이 됐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한 세 차례 정도는 이 정당 공천 없이 선거를 치르면서 이 허대만 이 전 위원장도 유일하게 생애에서 유일하게 이 선거에서 당선됐던 사례였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이후 선거에서는 계속 낙선을 했어요. 네, 모두 8번의 선거를 치렀는데요. 그것도 우리 북부 지역은 아니지만 이 경북의 포항에서만 선거를 나왔습니다. 시의원, 뭐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까지 도지사 선거를 출마한 적도 없었고요. 이 1995년 첫 선거 이후에는 도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이 국회의원도 재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4번 출마를 했고 시장 선거도 2번 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이력이 있는 것이 허대만 전 위원장이 1998년 이 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당시에는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가 이끄는 이 자민련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네. 평생 민주당 활동만 할 줄 알았는데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그 당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이게 우리 과거 정치사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1997년 당시에 김종필 총재가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이 DJP 연대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해 연말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연대가 이루어졌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일종의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1997년에 보궐선거가 포항에서 있었는데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이 이 포항에서 출마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방선거까지도 이 연대가 이어졌고 이 새정치국민회의 성향에 또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 영남권 특히 이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던 정치인들은 이 다수가 이 자유민주연합에 입당을 했었습니다. 시의원 25명이 자민련에 집단 입당을 했었는데 허대만 전 위원장도 그중에 한 명이었고요. 네. 이 당시를 살펴보면 1회 선거에서는 당시 민주당으로 포항시장 당선자가 나왔었거든요. 박기환 전 포항시장도 자민련에 입당해서 이 선거를 치렀던 만큼 그때 당시에 자민련이 보수정당이었지만 97년과 98년 상황은 조금은 달랐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러다가 2008년이 돼서 다시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그렇다면 네. 이제 한 10년 정도는 공백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을 뿐 정치 활동은 계속 이어왔는데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당시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 라고 하는 움직임. 그래서 탄생했던 열린우리당에서 경북도당 공보실장, 정책실장을 지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본인이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도지사 후보가 됐었던 이 박명재 열린우리당 후보의 선거운동도 적극적으로 도왔고요. 2012년 뭐 총선과 2013년 이 재보궐선거에 다시 또 출마를 하면서 이 정치 여정을 계속해서 좀 이어왔습니다. 네, 허대만 전 위원장에 대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네.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금 허대만 전 위원장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추모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몇 분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고향에서 정치에 입문한 이래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다. 무관의 공직자였고 이름을 불리지 못한 영웅이었다. 그가 병석에 누워서도 마지막까지 바랐던 것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고향이 발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요. 네. 안동 출신이기도 한 김태일 장안대 총장은 오늘자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서 허대만 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저도 봤어요.
네. 이 허대만 법이 뭐냐면, 네. 이 허대만 전 위원장이 소위 말하는 이 보수의 심장에서 평생을 바쳐서 선거 활동을 했다. 이 노무현이 권력의 절반을 내주고라도 실현하자고 했던 이것이 선거제도 개혁인데, 이 허대만 전 위원장이 마지막 꿈이라고 밝혔던 이 선거제도 개혁, 그러니까 뭐 중대선거구제라든가, 이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라든가, 이걸 허대만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한다. 예, 이런 칼럼을 남기기도 네. 했습니다. 예, 또 한 분을 소개를 하면 허대만 전 위원장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에 이 보좌관을 지내면서 함께 활동했던 이진수 전 김부겸 보좌관이 이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처음에는 지병이 거듭된 낙선으로 인한 우라증의 결과일 걸로 짐작을 했다. 네. 그렇지만 유권자를 원망하거나 탓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심지어 포항지진 수습 과정에서 기울였던 노력이 이 경쟁자였던 현직 시장의 생색거리로 될 때도 이 포항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누가 있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라는 이야기를 또 남겼는데 이 허대만 전 위원장 이야기를 하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과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선거제도 개혁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네. 그것은 지역이 발전하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네. 될까요? 네. 제가 뭐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 허대만 네. 전 위원장을 추모하는 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많습니다만 네. 사실 허대만 전 위원장과 같은 이 북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아닌 인사가 뭐 세 번, 네 번 이상 출마한 인사들을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인사들을 발굴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앞으로의 과제라면 어찌 보면 가장 감사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활동했던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경쟁이 있어야 경쟁자가 좀 치열해야 경쟁자가 실력이 있어야 낙선을 하더라도 당선을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일단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하게끔 만드는 네, 동인이 되거든요. 네. 예, 허대만 전 위원장이 지난 선거에서 포항시장 4년 전 선거에 나왔을 때 이 4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경쟁했던 후보들도 더 열심히 선거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덕은 고스란히 유권자들한테 돌아간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은 경쟁자가 또 좋은 정치인을 만들고 그 이익은 바로 유권자, 우리 시민이 얻는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치 TMI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치사도 함께 살펴봤고요. 앞으로의 과제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어?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우리 지역 안동의 대표 캐릭터죠. 엄마 까투리가 곧 극장판으로 개봉이 됩니다. 고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 속 엄마 까투리가 이제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엄마 까투리 극장판 개봉 소식 경북 콘텐츠진흥원 융복합 콘텐츠팀 김혜란 팀장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엄마 까투리 극장판으로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요. 엄마 까투리 극장판 제작의 배경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엄마 까투리 극장판이 9월 8일 드디어 전국 영화관에서 개봉을 합니다. 작년에 개봉을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개봉이 연장돼서 올해 첫 선을 보이게 되었어요. 극장판은 그동안 TV 시리즈를 꾸준히 사랑해준 어린이 여러분 덕분에 제작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극장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엄마 까투리와 꺼병이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TV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스펙타클하고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엄마 까투리 극장판 하면 2011년 작품을 잊을 수가 없는데 고 권정세 선생의 원작 그대로 그 당시에 극장판을 개봉했었는데요. 이번 극장판은 TV 시리즈물을 제작한 것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2011년에 고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 엄마 까투리를 원작으로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단편은 원작 동화의 스토리를 담아서 엄마 까투리의 모성애와 희생을 중점적으로 보여줬었고 연령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원작의 감동을 단편 애니메이션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고 좋은 평을 해주셨어요. 오래전에 만든 작품이지만 지금도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선생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TV 시리즈가 제작이 되었고 EBS에 방영되고 난 후에 TV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로 만든 극장판으로는 이번에 개봉하는 애니메이션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즌4가 방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TV 시리즈로 제작 방영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작년 11월 말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시즌4가 방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재방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첫 번째 TV 시리즈는 2016년 8월부터 방영이 되었으니까 벌써 6년 차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 제작 기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한 3년 반 정도 시간 동안 스토리 개발, 캐릭터 개발, 다양한 분야에 많은 분들이 투입되어 제작이 진행이 됐고요. 시즌1이 EBS에 런칭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 시즌은 개발한 캐릭터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다양화해서 지루하지 않고 의미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이 애니메이션이 엄마 까투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로열티 수익도 올리고 그동안의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엄마 까투리가 첫 방송이 되었던 때는 이 정도의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애니메이션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제작비가 워낙 높은 편이고 또 매년 선보이는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꾸준한 인기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내에 공개되었을 때는 자연의 소중함과 가족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착한 애니메이션으로 어머니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당시만 해도 애니메이션은 뭐 변신을 한다든지 또 로봇이 등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았는데
엄마 까투리는 영 유아를 타깃으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 보기에 좋은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요.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이 이어지기 시작을 했고 국내외에서 라이선싱 사업이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로열티 수익도 높아졌습니다. 시즌 1, 2 제작 때 경상북도와 안동시에서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셨었는데 그 제작비를 훨씬 웃도는 수익이 보고되었습니다. 뮤지컬로도 제작이 되고 토이 같은 장난감들도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요. 2017년에는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애니메이션 부분의 대통령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해외는 중국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번에 개봉되는 극장 애니메이션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엄마 까투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그 캐릭터들의 그 얼굴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이것들이 남아있는데 그 감성이 세계에서도 통한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극장판 제목은 엄마 까투리 도시로 간 까투리 가족 이렇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도시로 간 까투리 가족이 위협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파트 개발로 인해서 까투리 가족이 살고 있던 숲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떠난 길에서 여러 위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주 스펙터클하고 흥미진진한 내용일 텐데 그 속에서 자연의 소중함과 동식물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감동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직접 극장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참 기대가 돼요. 사실 왜냐하면 눈물 흘리면서 저희 가족은 함께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그 캐릭터들도 기대가 되는데 TV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한다고요? 네,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잠깐 소개하자면 쥐돌이 가족이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길냥이 트리오라는 새로운 캐릭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쥐돌이 캐릭터는 꺼병이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는 캐릭터이고 길냥이 트리오는 까투리 가족에게 위협을 주기 위한 캐릭터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당미가 있어서 어린이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우리 지역 안동을 모티브로 한 장소가 나올까 뭐 이런 기대도 우리 지역 분들은 하실 것 같은데 안동역을 모티브로 한 장면이 있다고요? 네, 안동역이 등장합니다. 극장 애니메이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 안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엄마 까투리의 시작이 안동이기 때문에 안동에서 태어난 엄마 까투리라는 표현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번 애니메이션에서도 우리 지역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다음 달 8일 개봉에 앞서서 전국 최초로 안동에서 먼저 시사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31일 날 안동에서 전국 최초로 가장 먼저 시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 진흥원에서 엄마 까투리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처음 개최를 했는데 안동을 배경으로 한 엄마 까투리를 주제로 전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시사회에서 그림 공모전 시상식도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 의미가 더 크고 안동에서 태어난 엄마 까투리를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시사회는 사전 접수를 통해서 선정된 어린이들이 참석할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시사회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돈 내고 극장에서 볼게요. 안동의 대표 캐릭터 엄마 까투리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데요. 끝으로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의 엄마 까투리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힘을 보태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어린이들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에 오시면 주요 장소 곳곳에 엄마 까투리 조형물도 많이 보실 수 있고 캐릭터 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주요 행사마다 엄마 까투리 출격대가 나가서 어린이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모든 엄마 까투리 활동들은 꾸준하게 캐릭터를 사랑해주는 우리 지역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반겨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경북 콘텐츠진흥원에서는 더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콘텐츠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9월 8일 전국 영화관에서 개봉을 할 테니까 엄마 까투리 극장 애니메이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엄마 까투리 극장 개봉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콘텐츠진흥원 융복함 콘텐츠팀 김혜란 팀장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인철의 시사 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4회 연속 인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금통위원 이제 이창용 총재를 합치면 7명인데요. 네. 만장일치였습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해서 연 기준금리는 이제 2.5%가 됐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복합적인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24년 만에 이 초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해는 이제 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문 열고 처음으로 4연속 금리를 올렸다. 네. 지난 이제 4월과 5월, 그리고 7월과 8월에 이어서 연속 4차례인데, 이 얘기는 이제 뭐 가계 부채 문제,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 우려보다는 이 고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다라는 얘기고요. 뭐 일부에서는 뭐 국제유가가 좀 꺾이고, 뭐 기대인플레이션 좀 둔화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이제 연준 특히 이제 금통위원들은 물가가 이제 불안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초고강도 지금 긴축을 예고하고 있죠. 여기다 외환시장도 좀 불안합니다.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이제 고육지책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금리 상단이 연 2.5%로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가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달이면 바로 역전됩니다. 미국은 다음 달 9월 회의에서 이 최소 빅스텝, 최소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이 좀 불가피하다. 네. 자, 이처럼 이제 물가, 환율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예고된 금리 인상 수순이긴 합니다만 오늘 일단 이제 외환시장에서 먹혀들고 있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뭐 한때 어제만 하더라도 1345원까지 치솟았는데 이 오늘 1335원대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환율은 조금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을 한국은행은 이제 창사일에 처음으로 이제 4연속 기준금리를 올릴 만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자 이자 부담은 또 얼마나 늘어날까요? 아마 이제 지금 그 각종 이제 포털 사이트 이제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 이자가 제일 무서웠어요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아마 지난해 8월 기억하시겠습니다. 아마 0.5%였습니다. 지금 이제 2.5까지 올랐기 때문에 1년간 무려 2%포인트나 기준금리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거의 1800조 원에 육박을 하는데요. 한 해의 추산으로는 한 단계 0.25%포인트 금리 인상할 때마다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은 약 3조 4천억 원가량 늘어나는데요. 지금 뭐 인상폭이 2%니까 8배입니다. 산술적으로 기준금리 인상폭만 올라도 연간 이자 부담은 27조 5천억 원가량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은행들은 기장금리 인상폭에다가 플러스 가상금리를 더합니다. 이러다 보면 뭐 개개인별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 27조 원이라는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 우리나라 최대 기업 글로벌 이제 IT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의 상반기 영업이익을 모두 합한 것과 맞먹습니다. 이걸 이제 1인당으로 나눠보게 되면 1인당 이자 부담은 한 128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앞서 제가 이제 여기 이거는 단지 기준금리 인상폭만큼만 늘어난 거고 여기다가 가산금리를 더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은행의 실제 대출 이자는 한 달 월급 수준으로 늘어났을 텐데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연말까지 한두 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 뭐 다중채무자들, 뭐 3곳 이상의 은행에서 빚을 불리신 분들, 또 영끌한 2030들, 네. 비투한 2030들, 또 영세 소상공인들, 이분들의 이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지금 뭐, 지금 물가 부담, 이자 부담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다 숨 막힐 지경이다라는 하소연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연말 기준금리는 얼마나 더 오를까요? 일단 사상 처음으로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오늘 이 총재는 연말 기준금리가 2.75%에서 3% 수준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분간은 25베이시스포인트씩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다만 이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선 이 총재는 충격이 오면 원칙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장 이제 국제 곡물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좀 어려운 데다가 또 미국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큰폭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를 고려해서 연말까지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 뒤에 따른 후폭풍, 이른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 만큼 하느니 올해 4분기에는 한 번쯤은 금리를 좀 동결하지도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금통이 금리 결정문 한 장짜리에 금리 경기 이제 하방 위험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등장한 걸 보면 상당히 물가도 걱정스럽지만 빠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도 이제 한은의 어떤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물가는 좀 잡힐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것만은 안 돼. 정말 올리면 안 돼. 서민들의 어떤 영리를 건드리는 상품이 있거든요. 이게 건드린 민심이 동요할 수밖에 없는데 세 가지를 들어보면 바로 이제 라면, 소주, 삼겹살입니다. 근데 동시에 올해는 두 자릿수 이상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전쟁을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구동성으로 10월쯤이면 물가 정점이고요. 또 물가 7%대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은은 오늘 특히나 물가 정점이 10월 이전보다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치상 물가가 정점을 찍는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국은행은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고요. 물가 전망치는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종전에 4.5%에서 5.2%로 대폭 올렸는데요. 물가 5%는 지난 1998년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인데요. 한국은행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7%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올해 5%대에 이어서 올해 비교해서 내년에 3.7%니까 즉 2년 동안 거의 10% 가까이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반면에 기갑사정을 나타내는 의미하는 이 성장률 전망치는 또 낮추고 있는데요. 올해 성장률은 기존의 2.7에서 2.6%로 소폭 낮췄고요. 내년은 무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1%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지갑사정보다 물가가 오르는 기간이 이제 내년까지,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한 단계,
0.25% 금리 인상만으로도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를 연 한 0.2%포인트 정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지만, 이거 아직까지는 높은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조정지열 수준이다. 또, 그리고 이제 한 번 오른 물가는, 이 서비스 물가는 결코 내리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제 고물가가 지속되는 저성장, 고물가가 이제 고착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 안 그래도 라면 가격 오른다는 얘기 듣고요. 라면 먹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라면과 과자 스낵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가격 특히나 이제 이 국내 최대 라면 제조사인데요. N사가 추석 이후에 다음 달 15일부터입니다. 라면과 스낵의 주요 제품 출고 가격을 평균 라면 가격은 11.3%, 스낵 가격은 5.7% 각각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인상되는 품목을 보니까 라면 브랜드가 26개, 스낵 브랜드가 23개, 거의 대다수가 다 들어가는데요. 네. 이 회사가 가격을 인상한 건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이고요. 또 스낵 가격 인상은 올해 3월 이후 6개월 만에 두 번째입니다. 물론 뭐 이 회사는 그 올해 4월 이후 뭐 이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급등했고 환율까지 이제 많이 올라서 원가 부담이 심화돼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니까 이제 이 회사의 올해 2분기 국내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네. 국내에서 이제 적자를 기록한 건 IMF 1998년 이후 24년 만인데요. 물론 뭐 국민 먹거리라는 이유로 적자 보는 기업도 딱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점심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찾는 서민들이 찾는 라면들까지도 가격이 올라서 주민들이 이제 부담, 주머니 어떤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식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에 또 출산율 보니까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이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8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저 수준이고요. 1년 전보다 0.03명이 또 줄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 2월에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0.8명 아래로 낮아졌습니다. 출산율 0.7명대는 지금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연간 합계 출산율이 1.59명이니까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한 명이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또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일본의 출산율도 1.33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꾸준히 줄고 있어요. 지난해 출생아 수가 26만 600명, 역대 최저를 갈아치웠는데 2016년부터 매년입니다. 연간 10% 안팎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추세로라면 올해는 한 25만 명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뭐 심각한 저출산에 더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결혼 자체, 혼인 자체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당장 출생아 수 감소 추세를 막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인다. 이른바 인구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정말 빠르게 오고 있는, 네, 먼 얘기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정말 인구 재앙이란 말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경제 이슈를 알아보자면 국내 가계 자산의 대다수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들 재산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이 금융투자협회가 주요 국가의 가계 금융 자산을 조사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인의 금융자산 비중은 35.6%, 1년 전보다 0.8%포인트 줄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금융자산, 이른바 부동산 자산은 64.4%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아니, 뭐 동학개미다, 서학개미다, 그렇게 주식 투자 인구 많이 늘었다고 하더니 결국 부동산이냐라고 하실 텐데, 그나마 금융자산 중에서도 특히 현금과 예금 비중은 43%로 가장 높았고요. 주식 비중이 20.8%인데 이것도 코로나 발생 이전이었던 2019년과 비교하면 5%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떠냐?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71.5%,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28.5%였는데요. 자,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이 늘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가계 안정적인 자산 배분을 위해서 부동산 비중은 좀 낮추고 뭐 각종 금융투자 상품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금융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오늘 경제 이슈는 여기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잔나비가 부릅니다.